밤에 바로 제 옆에 알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. 예, 클라스 C라 오죠. 알비 한대하고 대인한테 저 사람들 여기서 담배 켜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. 노란 텐트 하나 쳐있네요. 밤에는 마바이. 네, 낮에는 음식 텐트 못하겠는데, 네, 낮에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. 여기 이제 벳 띄우는 차 몇 대 있었고, 지금 보이는 차 몇 대 보이는 반대편으로도 한 보여드릴까 있어요. 이쪽으로 남아진 텐트가 쳐진 것 같아요. 여기 고요하니 아주 좋습니다. 스킬락 레이크 수드 하이웨이에서 넘어가는 길에 가다가 왼쪽에 있습니다. 이 아줌마 딱지 카메라 대고 싶은데 난리가 아니에요. 난리가 아니야. 아저는 커피를 계속 마시겠습니다. 제가 어제 지도만 보여드리고 정확한 명칭은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현재 여기거든요. 정확한 명칭은 로워 스킬락 레이크 캠프그라운드를 치시면 나옵니다. 지금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요. 좀 이리로 나가자니 상당히 비포장이 이쪽으로 나가 비포장 상당히 많고요. 보동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길이 좋았는데 여기는 솔직히 길이 어쩐지 몰라요. 보니까 이쪽에 뭐 캠프그라운드 엄청 있네요. 캠프그라운드 하이웨이가 이쪽에 앵커리지죠. 이쪽이 홈원죠. 네, 오늘 저녁은 할리웃 스테이크입니다. 마을 스테이크죠. 할리웃 구워 먹는 겁니다. 국물 준비하겠습니다. 불 켜고 고기 올라가고 구워지면 뒤집을 때 다시 찍겠습니다. 오일을 빨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나 모양도 별로 안 좋네요. 색상이다 보니까 설거지가 장난 아니거든요. 오일을 빨았는데 힘들어 많이 뿌리고 오늘 저녁을 먹습니다. 오늘 여기 거두드란 동네, 다른 말로는 알리에스카라는 동네에서 주차장에서 오버나이트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잘 예정입니다. 그래서 주차장에 가기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갈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. 밥을 먹고 있습니다. 구워놓으니까 먹을만해요. 땡그라 부드러운 맛도 있고
생각보다 먹을만해요. 맛있어요. 난 광어 먹어요. 1파운드가 너무 크거든요. 80불이 넘는 한국으로 4만원 4만원 사시미 안 드시는 분들 몇번 드세요. 맛있어요. 진짜 그게 바로 영광 아니에요. 예, 여기는 거두드라는 데인데 그 앵크리지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예요. 어젯밤에 여기서 잤습니다. 여기가 굉장히 안전한 데예요. 저기 저 차, 저 서브테슬라 알피카 그래도 우리 차보다 좋아요. 저기 여기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결정적으로 안전한 게 여기 차 보면 P5라고 써진 거 P5L까지 보이네. 네, 저거 보이시나 모르겠네. 여기가 경찰서입니다. 바로 경찰서 앞에 공식으로 뭐 자라고는 안 써져 있는데 하지 말라고도 안 써져 있어요. 여기가 차박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진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지금 보시면은 주차를 저 차 있는 데서부터 쭉 이거만 있냐? 저 옆으로도 뒤로도 있어요. 72시간 주차 가능해요. 72시간 주차하라는 얘기는 야간에도 주차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 여기 차박하는 차들 저 한두 대 보이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도로도 전부 다 이거 야간에 주차할 수 있어요. 앵크리지에서 차박지 찾지 못하면 여기 40분 거리니까 웬만한 도시야 뭐 끝에서 끝에만 가도 뭐 1시간 이상 넘잖아요. 여기 와서 차도 될 것 같아요. 앵크리지 차박이 굉장히 힘든 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앵크리지 쪽으로 가는데 앵크리지에 숙박 안 하고 저희들은 오늘 저 어디를 갈 예정이거든요. 테날리 파크 쪽. 여기서 가면은 대나리 파크 한 서너 시간이면 가는데 서너 시간 더 걸리나? 너네 시간 걸리나? 근데 우리 뭐 그만 걷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한 200km 정도만 가서 알비 캠핑장에서 잘 예정이에요. 그리고 어제 저기가 지금 스키 리조트거든요. 저기 보이는 산이 저기 보이는 산이 스키 리조트인데 저 산 아니고 여산. 지금 저쪽으로 그거 하우스 하나 보이시죠? 지금 보면 철탑이 보이시나 모르는데 철탑 저게 트램이 올라가는 그 라인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. 어제 내가 가격 말씀드렸는데 아마 48불 같아요. 시니어들 한 30불 하는 것 같고 오늘 날씨가 좋으면 트램이든 걸어서든 한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물론 한국말로는 아이젠 한국말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아이젠이라고 그러죠.
흔하다네요. 국민 쪽에서는 크램폰 또는 한 개 더 있는 까먹었네. 아, 클린치. 그런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걸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지구색으로 지금 길이 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어라운드 9시가 조금 안 됐어요. 여기를 올라가려면 12시부터 이쪽 지역에 비가 와요. 비 오면 이제 미끄럽고 난리 나거든요. 하는. 그래서 그냥 오늘 앵커리지 쪽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. 앵커리지 올라가면서 한인식품 점 그리고 동양식품이란 데는 굉장히 거의 저번에 문 닫아서 못 갔는데 거기는 자꾸 뉴 사가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 그림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식품점이던데 거기하고 코스트코를 들러서 갈 예정입니다. 혹시 앵커리지에서 숙박지 찾기 힘드시고 이쪽 아래쪽 수어드나 호머 쪽 가실 분들은 여기 거두우드란 동네 뭐 지도에 알리에스카라고 나오기도 할 거예요. 여기가 스키장 있는데 그 스키장 이름이 알리에스카 스키 리조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한 40분 거리니까 멀지도 않아요. 굉장히 안전하고 지금 여기는 화장실이 안 보이는데 화장실도 있어요. 공중화장실. 제가 아까 여기 보이는데 끝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죠. 거기에 화장실 있고요. 물은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길 건너편에 시티는 아니고 여기 앵커리지 시 반날인 것 같아요. 거기 보면 오피스가 있어요. 도서관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거기에 포터블 워터를 받을 데가 있어요. 그 포터블 워터는 그냥 받아가면 돼요. 왜냐하면 거기 뒤쪽으로 10분 내에는 캠핑장이 있거든요. 근데 차박이 안 돼요. 차 세울 데가 없어요. 온리 텐트만 가지고 가야 돼요. 거기 안내문 보면 물은 거기서 떠라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물은 거기서 뜨시면 돼요.